자, 오늘 영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704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640명, 해외 발생이 예순 네 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1012명, 비수도권에서 628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비율이 61.7%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113명.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늘어서 누적 376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표가 여전히 좋지는 않은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어, 검사 건수가 충분히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7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4차 유행의 정점이 지난주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주 수요일날에 비교하면은 오늘이 단지 190명 정도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과 비교한다고 하면은 오늘은 수목금토에서 중요한데 토요일 되기 하루 전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일과 비교하면 단지 2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주는 토요일에도 내일 정도로 유지가 오늘 정도처럼 유지가 되다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좀 줄었다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휴가에서 감염된 분들이 이제 아, 확인이 되면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차 유행의 지난주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수요일에 1896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으려고 하면 오늘 정도는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제는 위중증자가 하루에 40명 나왔고 오늘은 그보다 적습니다만은 여전히 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자도 지금 전국 규모의 병상으로 볼때 거의 병상이 반 정도 찼을 정도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이 다시 지금의 상태로 2주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지금의 상황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2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접종 누적 2천만 명이 넘어서 인구의 40%가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1차 접종 이상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이 8월 7월 말부터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제 기대했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그런가면 자녀 백신 맞고 싶은 분들 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백신이 폐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30대에서 희귀 혈전으로 인해서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 50세 이상으로 연령을 굉장히 올려 놨어요.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50세 미만 중에서 1차를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을 방역 당국에서는 권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연장 선상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1차는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을 접종했지만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공지를 했었냐면 1차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을 맞은 50대 이하 중에서 그러니까 50대 미만 중에서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어, 그분에 한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수급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분중에 분인데 이 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음. 일선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 마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재고가 있으니까 그럼 이 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세요 라고 이제 의료 기관에다가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을 했는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11명분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11명분은 놓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예. 50대 미만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제 충분히 자녀 백신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천적으로 접근을 하지를 못하니까 대상자가 아니니까,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제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여러 명분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음. 생긴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할까요? 어,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는 백신은 단지 일회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침이 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백신이 이제 폐기될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전히 연령에 관계없이 아직도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백신을 전적으로 손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접종하겠다고 하면 해소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50세 이상에게요? 아, 연령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 우리가 초기에 잘 모를 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특정 연령 이하에서 혈전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에 있어서 이 심근염 문제도 없었고, 그러면 화이자 백신은 그러면은 혈전을 안 생기게 하느냐? 혈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화이자도 굉장히 비율은 낮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초기에 걱정하던 것만큼 실제로 다른 백신을 다 두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의 공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연령에 대해서도 좀더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연령과 관련해서도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겠다고 하는 분은 백신을 접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예컨대 미국의 얀센 백신인 경우에도 혈전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본인이 백신을 접종하겠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 당국에서 백신 접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위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또는 어떤 신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지식이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불급하게 맞을 동기가 있어서 맞겠다. 그러면은 접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의 얀센처럼. 그러는데 방역 당국이 그걸 털어지고 굳이 폐기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새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답답함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같은 경우는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한번 이상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명 정도가 한번 접종을 했는데 그 천만 명 중에서 지금 두 명이 희귀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는데 예. 한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완치가 된 상태고 한분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초기 대응이 실패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그 사례 때문에 방역 당국이 놀라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50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방금은 제적하신 대로 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성들에게 신근염 미 나타날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 아니나다를까 30대 초반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면 신근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스트라제네코 백신과 똑같은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화이자 역시. 백신 역시 어, 연령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연령대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또 어떤 연구도 나오고 있냐면.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접종하고 나서 생긴다라고 하는 희귀혈전 부작용의 발생 비율이 자연 발생 비율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음. 하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방금 설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에 대한 연령 제한을 굳이 이대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아스트라제네코 2차 화이자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라고 하는 국내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신이기도 하거든요. 예. 1차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자녀 백신 접종한 다음에 2차는 화이자나 모더나 교차 접종을 이, 해보, 해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아까운 백신을 이제 버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부작용과 관련해서 라든지 뭐 효능 효과 여러 가지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점에 적극적으로 고쳐야 할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기존에 이제 저희. 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접종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상치도 못하게 버려질 수 있는 버려졌다는 거 아니죠?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그런 백신이라도 맞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접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지금의 백신 접종에 있어서의 기조를 전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방금 그 백신 이후에도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마저도 맞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접종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새로운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연령을 꽉 묶어놨기 때문에 폐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부분은. 이겁니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계속 마주하게 될 사례인데, 백신 접종 후에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어,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판정을 받지는 못했는데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방역 당국이나 혹은 관계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산재를 인정받고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 접종 후에 뭐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이상 반응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서 많은 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중증의 이상 반응 사례 혹은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또렷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 인과 관계 있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정해져 있는 원칙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입장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어.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도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철저하게 따지되 철저하게 따지되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중증의 이상 반응의 장애나 혹은 사망 사례의 경우에는. 좀더 전향적으로 그 시민들의 예. 고통을 덜어 줄수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했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줄수 있는 있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방역 당국이 공고 드리는 대로 아 어, 백신 접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또 이런 조치들이 더 확대되고 좀더 유연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조치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은 좀더 빨리 전향적으로 해주는 조치 특히.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케이스가 적다고 하는 점에서 방역 당국도 좀 처음에는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이게 뭔가 좀 힘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실제로는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국민편에서 또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